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전국의 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입니다. 참석자들은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다짐도 함께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유임근 목사는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All about me, All about me. 다 나를 위한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시티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1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목사 생활하면서 과연 몇 명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연합 예배는 교회와 단체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 개인이 모여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올해는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전국 신학생들의 모임을 정례화해 매년 규모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함께 이야기했던 게 지금 분열되어 있는 많은 교단과 교파들을 초월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시작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아래서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비난이 교계를 향하고 있는 이때에 신학생들의 작은 모임이 한국교회의 변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